DB하이텍이 비주력인 반도체 팹리스를 자회사로 떼어내고 순수 파운드리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DB하이텍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반도체 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를 분사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IT 시장 침체로 가동률이 빠르게 하락해 실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비주력인 설계 사업을 병행하면서 발생한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파운드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분할로 분사되는 신설법인의 사명은 DB 팹리스로 분할 기준일은 5월 2일입니다.